네, 안녕하세요. 상식이 배그러면 다 SS 프로덕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 엄청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왜 저렇게 싸울까요? 이번 6.13 지방선거 때 댓글도 보면 엄청 싸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그만 나라에 지역 감정이 생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석해보길 7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지역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 기반 세력이 전라도와 경상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박정희가 영남을 너무 밀어줘서 그래. 경제기발, 경상도에서만 했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상도 위주의 성향식 경제개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대규모 항만을 가진 지역이 부산뿐이었고 주요 무역 루트가 일본과 태평양이었기 때문에 경상도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로 따지면 경상도 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가 됩니다. 근데 충청도와 강원도, 제주도에는 지역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개발 때문에 지역 갈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 감정이 발생했을까? 7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전략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당을 보고 뽑지만 당시에는 후보의 고향을 보고 뽑았습니다. 7대 대통령 선거에는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박정희 후보는 경북 선산, 김대중 후보는 전남 신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유권자들은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걸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면서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후보는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 좀 내보자 등의 발언을 했고 김대중 후보는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 등의 발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후보를 밀어주면서 지역 감정을 정치 공작으로 하면서 분란 중에 기름을 투척하게 됩니다. 결국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각 정당이 아예 지역 정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보수 텃밭이다, 진보 텃밭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의 같은 행동으로 지역 감정이 발생했습니다. 근데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민들의 정치의식 성숙도가 낮았기 때문이죠. 근데 선진국이 되고 정치의식 성숙도도 많이 올라간 지금까지 지역 감정이 존재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정치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신 몇몇 분들 때문에 아직도 지역 감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왜 정치인의 꼬등에 넘어가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없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상식의 배우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